안녕하세요. 온반장 정석의 림빠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방학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수업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 수업이 없고 8월 5일 날서부터 2학기가 시작될 겁니다. 2학기부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업을 두 교실을 더 늘렸습니다. 자, 수요일 날에는 옷 읽어준 남자는 최신 유행하는 스타일을 원단을 가지고 직접 그 옷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옷 읽어준 남자는 포인트 포인트를 잘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 자, 금요일 낮 12시에는 립바 라이브 방송을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옷을 만들다 궁금한데 어디 물어볼 데가 마땅치 않았잖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도록 립바 라이브 방송이 12시에 시작합니다. 자, 2학기부터는 저 립바가 준비한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열심히 해서 멋진 코트를 만드는 그날까지 파이팅! 자,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만들어 보려고 하냐면은 저번 시간에 만들기 쉬운 원피스 근데 예뻐요를 만들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저 립바가 반응에 편승해서 툴을 만들었습니다. 만들기 쉬운 원피스 더 예뻐요 라고 해서 더 예쁜 원피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어떤 디자인이냐고요? 자, 한번 보실까요? 만들기 쉬운데 예뻐요. 아, 독특하죠? 포인트가 만들기 쉬운데 여러분들 일단 소매가 없으면 만들기 쉽잖아요. 잠깐만 디자인 제가 볼게요. 소매가 없는 드롭된 어깨에 자, 오늘 여러분들 삥줄이라고 해서 속끈? 속끈을 넣어서 천으로 바이어스 천으로 싸서 끈을 넣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거기다 러플을 살짝 달아주고 소매를 같이 했더니 밑에는 A라인으로 끝. 여기 끝부분은 깎아먹지 않게 얇게 말아박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번 패턴 뜨는 거 한번 보러 갈까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요 디자인 패턴을 떠보겠습니다. 자, 먼저 기장을 놔야 되는데 기장은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장에 놓으시면 되고요. 저는 무릎 기장까지 한 36인치 정도만 놔볼게요. 자, 기장을 놓고 그 다음에 기본 원형 패턴으로 그리고 기본 원형 패턴을 지금 여기인가요? 에그 모드로 여기에서 에그 모드에 가셔서 기본 원형 패턴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못 찾는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기 그 검색창 동그란 거에 누르셔가지고 기본 원형 패턴이라고 검색하시면은 기본 원형 패턴이 영원으로 뜰 겁니다. 자, 그거 구매하셔서 지금 그 다음에 보관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저는 코팅돼 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코팅하냐고 하는데 저는 집에서 편안하게 그 박스 테이프를 다 이렇게 총총하게 붙여주세요. 이렇게 넓게 이렇게 붙여주시고 앞뒤로 붙여서 이렇게 그리고 잘라주시면은 좀 더 코팅돼서 오래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기장을 놓고 그 다음에 뒷판을 자 뒷목점에 맞추셔가지고 카피. 자, 여기까지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 다음에 근데 품을 놓는 거예요. 자, 근데 많이 제가 이렇게 원형 패턴을 가지고 패턴 뜨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반복이에요. 제 영상을 꾸준히 보고 계신 분이라면은 지금쯤 제가 무엇을 할 건지 아실 거예요. 바로 품의 여유를 나갈 건데 품의 여유를 딱 잡았을 때 1인치 정도 여유를 나갈 거예요. 1인치 정도 여유를 나가는데 자 나가면 이제 그거의 반을 내려라고 했는데 그거는 소매가 달릴 때 나간 거에 반을 내려주시는 거고 자 얘는 민소매예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까지는 드롭되어 있는 이거고 여기 밑에 부분은 너무 파시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의외로 더 올려주셔도 돼요. 의외로 올려주셔도 되는데 저는 요번에는 그냥 똑바로 갈게요. 원형 패턴에서 그냥 내리지 않고 똑바로 가서 이렇게 놓을 거고 자 그 다음에 허리 체크해 주시고요. H라인 자 여기가 쟀더니 10 정도 되고 여기가 10에서 3인치 정도 나가서 A라인으로 갈게요. A라인으로 여기랑 여기가 3인치 H라인에서 3인치 내려서 여기랑 연결시켜줘서 A라인으로 이렇게 갈게요. 자 이렇게 A라인 가고 허리 이렇게 놓고 자 여기가 오늘의 이 지금까지는 계속 제가 반복해서 가르쳤던 거고 오늘 여기 부분 여기 드롭되는 부분을
가르쳐 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여기 부분 볼게요. 어깨 부분 쭉 연결하시고, 어깨 연결하시고, 자, 여기 어깨점 있어요. 자, 잘 봐요. 3인치 나간 데와 3인치 나간 데 여기에요. 여기서 1반 내린 데, 자, 1반 내린 데, 1과 2분의 1 내린 데, 자, 3인치 나가서 1반 내린 데랑, 자, 2점에서 반인치 올린 점이랑 연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목점에서 여기서 반인치 2분의 1 나간 점이랑 직선으로 요 점이랑 연결시켜 주는 거야. 자, 이 부분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3인치 나가서 1반 나간 데를 A라고 할게요. A점과, 어깨 끝점에서 이렇게 올려서 2분의 1 올린 점은 B점. 그래서 B점과 A점을 쭉 연결시켜 주는 거야. 자,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암홀자로 A와 여기 부분을 올리기 전 부분을 이렇게 암홀자로. 자, 암홀자 쓰는 거 잘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B에서 5인치 정도 내려서 직각을 그려주시고. 자, 됐죠? 그 다음에 목 부분을 바이어스로 이렇게 싸서 고리로 입기 편하게끔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만 반인치 파고 밑에도 반인치 팔게요. 반인치 내려준 다음에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바이어스로 1cm 정도 바이어스 정도로 친다고 치고 표시를 해놓을게요. 여기 부분이 바이어스로 목 부분을 마무리할 거예요.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3인치 내린 점. 자, 여기가 3인치 내려서, 자, 여기 부분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뒷목을 조금 이따가 여기 끝부분을 살짝 말아박아 줄 거고, 여기 끝부분에 고리를, 여기는 고리로 단추를 하나 해서 이렇게 입을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내린 점, 반인치 내렸던 점에서 8인치 정도를 내려주시고, 자, 이런 것도 조금씩은 각이 안 맞거나 이렇게 되면 뭐 8 반이 되든지 이렇게 8, 7 반이 되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조절하시는 거고, 8인치 내린 데서 직각으로 선 긋고 얘와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시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끔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자, 진동을 이렇게 그릴 건데, 잘 보세요. 여기랑 원래 어깨점이랑 이렇게 진동을 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진동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나시잖아요. 너무 여기 천이 앞으로 오니까 안으로 좀 파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그린 데서 반인치 정도 들어간 데랑 이렇게 연결시켜 줄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 이 선이랑 이렇게 연결시켜 줘야 돼. 이렇게 소매가 이렇게 달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반인 2분의 1 안으로 들어와온 애랑 이렇게 고구로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자, 얘랑 이제 연결시키는 이렇게 조금 있다가 자를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랑 연결시켜 줄 때 반인치를 안으로 들어와야지 너무 이게 소매가 이렇게 남아요. 여기가 이렇게 입으면 여기 남으니까 이렇게 안으로 반인치 정도 쳐주는 거야. 뒤가 이렇게 끝났어. 여기 부분 잘 한번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요 부분만 잘 되면 그 다음에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자, 앞판 갈까요? 자, 앞판은 종이 흰색 백지를 위에다 올려놓고 밑에와 앞에를 딱 맞춰 주실게요. 그리고 고정. 자,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허리 위치 표시. 허리 위치는 지금 여기를 비치잖아요. 여기 종이를 제가 깔았기 때문에 여기가 비치잖아요. 거기에 허리를 이렇게 놔주시고, 자, 앞판 원형을 가지고 오는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할까요? 다트를 하나 잡을까요? 이 정도 1인치 여유 정도 놓으면은 굳이 다트가 없어도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다트 한번 잡을게요. 자, 다트를 잡을 경우는 그럼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다트와 잡을 때와 다트를 안 잡고 여기 분이 없을 때. 자, 다트를 잡으면 여러분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주름이 가는 게 없어져요. 다트를 잡으면 이렇게 주름이
가는 게 없어지고 다트를 안 잡으면 옷이 살짝 들리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이 가요. 근데 약간 오버핏이나 여유분이 많으면 그 주름 가는 게 크게 뭐 디자인이 이상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는 거고 좀 타이트할 때 주름 많이 가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옷이 맞으면 다트를 꼭 넣어줘야지 되고 옷이 좀 넉넉할 때는 다트가 없어도 돼요. 약간 1인치이기 때문에 오늘은 다트를 넣어볼게요. 자, 앞판을 허리서부터 맞춰서 원형을 놓고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면 어깨랑 맞기 때문에 똑같이 파피 하시면 돼요. 똑같이 뒷판 비치잖아요. 어깨가 같을 때예요. 같을 때 똑같이 이렇게 파피해 주시면 됩니다. 자, 목 부분도 옆으로 반인치 파고요. 자, 그리고 앞에도 좀 답답하니까 반인치 정도만 팔게요. 그래서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납바로 이렇게 돌리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판도 이렇게 앞에 골시고 앞에 골시에 자, 옆선도 자, 보시면 자, 똑같이 나간 데서 1인치 나간 점과 1인치 나간 점하고 치면은 지금 옆선이 이렇게 비치는 게 이렇게 비치거든요. 그럼 여기랑 똑같이 따라서 그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은 자, 얘와 앞판 여기와 뒷판에 여기가 이 차이가 생길 거예요. 여기 뒷판이 비치는 뒷판이 이렇게 생겨 있는데 여기 차이가 1인치 정도 나오기 때문에 다트를 잡을 거기 때문에 다트가 여기 부분에 있으니까 다트가 너무 길지 않도록 한 1인치만 줄여주시면서 자 여기랑 다트를 1인치짜리를 이렇게 잡아주실게요. 이렇게 다트를 잡아주시고 앞에 부분 지금 이렇게 부분은 여기가 이렇게 비치는 데를 이렇게 놔볼게요. 앞에 뒤에서 이렇게 비치잖아요. 이렇게 비치는 애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놓다 보면 여기 부분하고 여기 지나간 데가 맞을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MP라는 걸 가르쳐 드렸는데 이렇게 되면 조금 있다가 여기를 MP 시킬 수 있습니다. 다트가 안 보이게끔. 아, 어렵죠. 자, 이제 조금 있다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를 때 보여드릴게요. 자, 원래는 앞판이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건데 자, 거기에서 반인치 정도 들어오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자 여기 부분은 다 없어지는 거야. 여러분 자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없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자르는 볼 건데 자르는 건 그냥 다른 데는 큰 거 없는데 여기 부분 MP 시키면서 테이프를 붙이면서 잘라보는 거 잘 보세요. 아, 자 그리고 밑에 직각 맞춰서 반인치 밑단 반인치 올려서 이렇게 일단 이렇게 반인치 올려서 왜냐면 직각이 안 맞으면 만나는 데와 만나는 데는 직각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 반인치 내려서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 자 이쪽 한쪽에 종이가 남으면 이렇게 반 해가지고 띠 들어가는 거 있죠? 띠 들어가는 거를 자를게요. 자 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샤링 들어가는 거 보시면은 아 쟤를 도대체 얼마나 크기로 긴 거를 줄여야지 저 정도 될까라고 많이 고민하실 건데 보통 한 두 배를 주시면은 웬만큼 맞아요. 이 샤링 물량이 여기서부터 이거 반쪽이잖아요. 반에 들어가는 길이를 전체 지금 길이를 놓으시면 두 배가 들어가잖아요. 반이니까 두 배 정도 들어가면 되니까 여기 길이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10이니까 지금 한쪽이 12이니까 전체로 치면은 48인치네요. 그죠? 40인치 정도만 약간 줄일게요. 두 배에서 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4인치 정도가 되는데
거기 두 배인 48인치가 아닌 저는 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인치 정도만 놔볼게요. 한 이 반 정도로 해볼게요. 이 반. 자, 이렇게 40인치 정도로 해서 여기를 샤링을 잡아서 여기 샤링은 24인치 정도가 완성될 거예요. 조금 이따가 잡아놓을게요. 자, 뜰을 잘라볼게요. 자, 이렇게 앞판을 자르면 여기 부분을 MP라는 거 몇 번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이렇게 찝는 거예요. 자, 이걸 찝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다트 끝점이 이 라인 지나가는 데랑 만나야지만 돼요. 만약에 안 만나면 연장해서 만나주세요. 아니면 길면 줄여가지고 거기까지만 꼭 끝점이 요 끝점이 여기 지나가는 선과 이 끝점 다트 끝점이 꼭 거기에 맞아야지만 돼요. 그래야지만 이렇게 접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패턴이 완성됐습니다. 패턴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어깨 부분 여기 3인치 나가고 1반 나가는 거 그거만 알면은 이 패턴은 끝이에요. 그럼 지금부터 재단하는 걸 볼 텐데 재단할 때는 자 밑에 몸판 뜨고 위에 뜨고 요거 러플 잘라내고 요 끈감 속끈감 바이어스 천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여기 목 부분에 바이어스 메이킹 이렇게 목 바이어스를 치는 부분 끈감 자르면 되고 뒷부분에 고리감까지 자르세요. 자, 그렇게 하면은 재단하는 건 끝일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재단은 여기 식서 투서에서 씻고 기장은 식서 방향으로 꼭 식서 방향으로 놔주시고요. 자, 목 부분 바이어스를 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그냥 자기 원 사이즈로만 자를게요. 자, 마지막으로 요 파이핑감을 잘라 볼게요. 얘는 바이어스로 잘라야 되니까 자, 식서 푸서 이렇게 접으면 여기가 바이어스. 자, 바이어스는 반인치 반인치니까 1:1 정도로 잘라 볼게요. 자, 이렇게 바이어스로 요 한 줄만 이렇게 쓸게요. 자, 이렇게 재단까지 완성했습니다. 자, 재단 끝났고 이렇게 됐습니다. 미싱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미싱은 자 순서가 또 중요하겠죠. 순서를 자 볼게요. 먼저 여기를 말아봤고 목 파진 데를 말아봤고 고리와 같이 달고 말아봤고 여기 부분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말아봤고 고리까지 달면서 바이어스를 물려가지고 박아주시고. 그 다음에 어깨 받고 자 그 다음에 바이어스감 상의에다 물리고 러플 상의에다 물리고 그 다음에 아몰 바이어스 말아 받고 몸판이랑 위랑 연결시켜 주시면 돼요. 말로는 쉽죠. 자 그러면 한번 만드는 거 보러 갈까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목 부분 바이어스 납박감을 안 잘라서 하나만 자를게요. 자, 얘도 바이어스로 잘라야 되니까 바이어스 메이커가 얘가 18mm짜리니까 18mm로 잘라볼게요. 그러면 자, 먼저 어깨 받고 목 부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몸판 말고
자, 먼저 공제를 여기 부분을 일단 말아박아 놓을게요. 여기 부분을 말아봤고, 그 다음에 앞판, 뒷판, 어깨 연결하고,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요 바이어스 메이킹으로 바이어스를 돌려주면서 끝부분에 고리단추 하나 넣고 이렇게 돌릴게요. 여기까지 한번 해갖고 오겠습니다. 자, 미싱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목 부분을 여기를 이렇게 말아박을 건데, 말아박을 땐 뱃놀, 그죠? 자, 얇게 말아박아야 돼요, 여기는. 자, 이렇게 말아박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깨 박아 볼게요. 자, 이렇게까지 됐죠. 그 다음에 자, 이거 나빠 접어 주실 때 1:1로 똑같이 접어 주시 말고요. 한쪽이 밑에 쪽이 0.1 정도 작게, 자, 0.1 정도 크게. 그게 밑으로 들어가죠, 이쪽 한쪽이 때문에. 살짝 약간 크다. 진짜 눈곱만큼만 커도 돼요. 남은 천으로 끝부분 고리 있잖아. 고리감을 하나 만들 건데. 고리감은 바이어스로, 얘도 바이어스로, 여기 바이어스로, 바이어스로. 4분의 3 정도 잘라가지고. 2인치 정도만 자르셔도 돼요, 길이를. 자, 외발 노르발, 공업용에서는 이렇게 외발 노르발이 있는데, 외발 노르발을 뽑고, 자, 이렇게 바이어스 천에 얘를 안에다 넣고 따세요. 끈을 좀 빠질지 모르니까 끈을 좀 빼놓으세요. 그 다음에, 바늘 딱 이렇게 접고, 노르발 끝에 딱 물려주시는데, 가다가 요 두 개가 안 맞을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잘 맞추시면서 가셔야 돼요. 자, 옷담수로 먼저 박아주시는 거예요. 옷담수로 쭉. 여기를 바싹 붙이면서 쭉 이렇게 박아주시는 거예요. 끈을 넣어서 이렇게 바이어스 천으로 싸서 만들었어요. 조금 있다가 얘를 이렇게 박아서 여기 부분만 나오게끔 미싱을 할 건데, 시장에서 하미다시라는 끈이 시장에서 파는데, 지금 보시면 이런 걸 쓰셔야 돼요. 보통 파는 게 보면 이렇게 세 갈래로 꼬여져 있는 애로 파는데, 세 갈래로 꼬여 있는 애를 팔면은 나중에 쌓아놓으면 여기에 자국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울퉁불퉁하게끔. 그래서 이렇게 밋밋한 걸로 사용하시면은 여기가 깨끗하게 나와요. 알았죠? 하미다시 끈 주세요. 그러면은 광목 같은 걸 누런 걸 이렇게 꽈져 있는 걸 많이 주시는데, 그걸로 쓰면은 여기 부분이 자국이 나니까 이렇게 밋밋한 거 하나로 돼 있는 걸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날개 여기에 샤링 잡을 거 요 세 구퉁이만 말아 박아 볼게요. 말아 박는 걸로 말아 박아 볼게요. 자, 중심서부터인데 조금 안쪽에까지 한 2-3인치 정도, 중심에서 2-3인치 정도, 2-3인치서부터 시작하면 그 위로 주름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너무 중심서부터 시작하지 마시고 안쪽으로 좀 들어가서 고정을 해 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고정을 우위판에다가 고정을 해 놓을게요. 자, 주름도 고정을 해 놓을게요. 자, 앞중심이랑 이렇게 맞춘 다음에 쭉 박을게요. 자, 근데 여기를 바싹 박아야 되기 때문에 외발로르발로 또 사용할게요.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자, 뭔가 이제 어떤 형태를 해가지고 만들고 난 다음에 잘 안 돼요. 첫 번째가, 두 번째 하면은 조금 나아져. 세 번째 하면 굉장히 나아지잖아요. 연습과 연습이 여러분들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숙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방학이라고 농땡이 치지 마시고 숙제들 에그 모드에 올려주시면 저 립바가 힘을 얻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수업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 수업이 없고 8월 5일날 2학기서부터 수업이 진행되니까 전에 영상들 보시면서 공부해 주시고요. 자, 그럼 저 립바는 8월 5일날 더 예쁜 옷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안녕!